네, 안녕하십니까.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. 네, 저는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한국, 뭐전 세계도 그렇지만, 이런 상황에서도 운동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? 그래서 아주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마 그 학생들이 봤을 때는요,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온라인 계약을 했을 겁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 계약을요, 피부처럼 느끼고 있는데요.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있고 또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도 그만큼 정말 열심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. 이제 여러분들, 특히 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계약에 또 새로운 교육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고, 저희 같은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여러분들을 지원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뭐 같은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거 아실 건데요. 그런 상황을 가지고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시기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 등교 계약이 될지 모르겠는데요. 등교 계약이 되는 만큼 또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들끼리 보게 될 텐데, 아무튼간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극복으로 우리들의 협조하는 마음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아무튼간에 이런 시기를 통해서 서로 뭐 새로운 상황에 또 대처하는 능력도 길러지고, 서로 위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아무튼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, 여러분도 이 시기일 될수록 지혜롭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. 네,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간단한 말들이었습니다. 진짜 제 일상을, 꾸며지지 않은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었고요. 아무튼 제가 찍은 시점은 주말 되기 전인데, 여러분도 이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안녕.